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설 연휴 끝나고 공장 18일 만에 재가동 정상화까지는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춘제의 연휴가 많이 연기가 됐죠. 이 연기된 춘제 연휴를 마치고 18일 만에 공장이 재가동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보시면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이게 업종별 중국 공장 재개를 현황이라고 해서 전자, 배터리, 자동차, 철강, 식품, 화장품, 반도체 이렇게 분류별로 나눠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특히 제일 영향이 많이 끼친 곳이 자동차 분야죠.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는 10일 날 포드, 벤츠, 테슬라, 그리고 14일 날은 니산, PSA. PSA는 프랑스 기업입니다. 그리고 17일 현대, 기아차, 도요타, BMW 등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는 여전히 그 공장의 특성상 계속 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공장이 재가동이 되는 그 배경을 한번 보면 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인해서 춘제 연휴가 연장이 됐는데 이 연장이 된 것을 다시 중단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장의 재가동이 왜 돼야 되느냐? 10일날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주요 업종의 조속한 영업 재개를 촉구를 했고 지방 정부들도 이날 사업체들에게 영업 재개를 요청을 했는데 그 가장 큰 배경은 미중 무역 분쟁의 타결에 의해서 관세가 지금 깎였죠. 이것이 14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도 빨리 공장이 재개가 돼야 돼요. 충분한 물량이 되어야만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미국까지 가는 시간이 꽤 되죠. 한 20일 가까이 되나요? 이렇게 큰, 그리고 비행기로 가더라도 하루 이틀, 적어도 하루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나와야만이 수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공장이 재가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모든 근로자가 공장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이동 제한 때문에 고향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근로자들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향에서 돌아왔더라도 우한 폐렴의 이유로 14일간 격리 조치 후에 투입 결정을 하는 공장들도 생겼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상당수의 중국 공장이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는 공장 가동에 대한 강력한 지침도 우한 폐렴 때문에 발표를 했는데 중국 정부는 관영 매체를 통해서 업무에 복귀하는 근로자들에게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하는 강력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출퇴근 시 마스크 착용. 두 번째로 대중교통 내부 시설 만지지 않기. 세 번째로는 직원 간 최소 1m 이상 떨어져 있기.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음식 나누어 먹지 말기. 다섯 번째, 화장실을 사용한 후 손을 깨끗이 씻기 등 이렇게 많은 제재가 가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일부 회사들도 이런 방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능하면 재택근무. 공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원들은 이게 좀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회사는 도시락을 지참을 해라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앙 냉난방 시스템 사용 금지. 왜냐하면 지금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된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중앙 냉난방 시스템은 사용이 금지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대규모 집단이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을 막고자 다른 근무 시간까지 배정을 해서 서로 사람들이 겹치는 시간이 없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은 우한 폐렴을 우려해 사직을 하는 사례도 지금 왕왕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우한 폐렴의 영향으로 장기간 춘제 휴가의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글로벌 수급에 영향을 줬는데요. 특히 자동차 부품 분야죠. 삼성차와 현대차는 중국산 부품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서 일부 생산 라인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둘러 속속 복귀 중인데 그 영향을 보면 그 이유는 지금 서둘러서 공장을 열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서둘러 공장을 열어서 우한 폐렴이 발생해 다시 문을 닫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헤이룽장성 한 타이어 공장이 최근 운영을 재개했다가 직원 2명이 우한 폐렴 확진을 받아서 다시 문을 닫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전의 폭스콘 공장도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겨가고 있는데 그현 상황을 보면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 생산 업체인 폭스콘의 선전에 있는 핵심 공장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근로자 10%인 약 2만 명만 공장에 복귀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공장의 근로자가 일부만 복귀가 되느냐? 그 이유는 중국 정부의 사람 이동 제한 엄격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해 텐진, 상하이, 총칭 등 4개 직할시 모두 주거단지에 봉쇄식 관리가 들어갔어요. 어떤 게 봉쇄식 관리인지 한번 보면, 주제를 보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시행하는 봉쇄적 관리란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정부는 주거지에 어떤 방문객도 출입할 수 없다. 거주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체온 측정과 출입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내 학교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연기하고 학생들에게 17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받도록 조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상하이 정부도 학교의 개학을 지금 베이징 정부와 같이 3월로 연기했고, 8일부터 슈퍼마켓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의 입구에서 체온 검사를 의무화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가 발표한 다른 규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는데, 우한폐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80개 이상의 중국 도시의 규정도 발표를 했는데, 80개입니다.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80개 도시까지 지금 확산이 됐는데, 지금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사교 모임 참석 금지, 여행 제한. 이렇게 되고 있죠. 이 여행 제한 때문에 중국 경제는 망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때문에 그 일대일로에 기대고 살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탈리아나 아니면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다 망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난 시진핑 주석인데요. 설 명절 이후 처음으로 대중의 얼굴을 비쳤거든요. 시 주석은 10일 신화통신에서 베이징 차오양구에 티탄 병원을 방문해서 신종 코로나 환자들의 입원 진료 상황을 살펴봤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이렇게 말을 했죠. 대량 해고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은 경제 타격에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량 해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장의 반응은 경제 타격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죠. 특히 각국 항공 여행사들이 도산 위기에 있고 중국 현지 업체들이 하나둘 직원 해고에 들어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광고 기업인 신차오 미디어는 기업 생존 차원에서 전체 직원 중 10%를 해고한다라는 계획까지 공지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 신차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중국 엘리베이터 광고 업계 1, 2위를 달리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어려웠는데 이전 상황을 보면 중국은 온라인 광고 시장이 포화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포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오프라인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됐죠. 그래서 오프라인의 영상, 포스터, 엘리베이터 광고까지 이게 순차적으로 떠오르게 됐는데 이번에 우한 코로나 탓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일단 외부로 나가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오프라인 광고 시장이 급격하게 쪼그라든 것입니다. 장 지쉐, 신차오 미디어 CEO는 회사가 수입이 급격히 줄어서 버틸 기간이 고작 6, 7개월 정도라고 말하면서 임직원 연봉 삭감, 성과급 포기, 임금 동결 등까지 지금 알리면서 직원들을 10% 감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2003년도 사스, 2008년도 쓰촨성 대지진, 이때에도 회사는 위기를 넘겼다. 그런데 이번에 우한 코로나에게는 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 이 후폭풍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증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다른 기업들의 상황을 한번 보면 베이징에서 대형 노래방을 운영하는 가라오케 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2월 9일부터 200명 해고,
해고 직원의 1월 월급의 절반은 2월 안으로, 나머지 50%는 두달 안에 주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정했고, 그리고 일부 매장은 폐쇄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역에서 360곳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식당 시베이와 같은 경우는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할 위기에 처해져 있고, 우한 폐렴의 여파로 식당 손님과 수입이 끊긴 상태입니다. 베이징 시장 감독국의 발표에 의하면 베이징 시내에서 지난주 문을 열고 영업을 한 식당은 전체 13%밖에 되지 않은 1만 1,500여 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사람과 접촉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 우한 폐렴, 그리고 이게 코로나 19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중국 내수는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고, 온라인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온라인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데, 가장 큰 문제, 중국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매출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대면 접촉을 해서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물건 가운데 사람이 손을 타게 되면 또 그게 크게 전파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만큼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물류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물류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고, 지금 먼저번에 주제였던 설날에 연휴가 끝나고 공장이 문을 열었잖아요. 공장이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퇴직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엑소더스가 더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걸 약속드리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